사건 최초보고 2024년 8월 17일 영화배우 최민식 씨의 발언. 지금 극장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좀 내리세요. 갑자기 그렇게 확 올리시면은 나라도 안 가요. 대중이 호응하자 한 경영학 교수는 이렇게 반박했다. 영화관 재무제표라도 한번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40%나 뛴 영화 티켓값, 같은 시기 물가 상승률보다 12배나 오른 극장 관람료, 최근 시민단체들은 고발까지 나섰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까지 티켓값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인 사건. 넷플릭스 구독료보다 비싸진 영화 관람료를 둘러싸고 비싸다, 이유 있다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1960 X파일 사건 보고 왜 이렇게 비싸야 할까, 영화 티켓값 해집어보기. 다들 저는 예전에 2년 정도 영화 현장을 다니며 배우나 감독 인터뷰 기사를 쓰고 다니곤 했었습니다. 그때가 한창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였고 제작 중단, 개봉 연기, 관객 감소로 영화 산업이 정말 암흑기를 맞았던 시기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계속 만들어지고 개봉되고 있었고, 인터뷰 취재를 위해 영화 배우나 감독을 만나면 꼭 이 질문을 빠뜨리지 않고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관객들이 영화관에 잘 오지 않는데 이 영화를 꼭 영화관에서 봐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요. 티켓값이 비싸져서 극장을 찾지 않는다. 많은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티켓값은 왜 이렇게 비싸져야 했던 걸까? 팬데믹 당시 오르기 시작했던 영화 관람료는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직전인 2019년, 한국 영화 산업은 연매출 2조 5천억 원을 찍으며 최대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 4관왕을 석권했던 것도 바로 이때였죠. 하지만 바로 이듬해 닥친 팬데믹은 영화업계 전반의 어려움을 초래했고, 현재까지도 한국 영화 시장은 고점 대비 70% 수준만 회복했습니다. 안 가면 극장만 손해지 뭐. 조금만 기다리면 OTT에 다 풀릴 텐데. 뭐하러 극장까지 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 보고 계시죠? 하지만 앞으로 나올 내용을 들어보시면 조금은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 영화산업 매출액 중 티켓 수익은 70에서 80%가량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티켓값이 오르면 영화관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닙니다. 티켓값 구조 때문인데요. 영화가 극장에 걸려 매출이 발생하고 나면 총 수익의 3%가 먼저 공제됩니다. 독립영화 제작 지원과 같은 영화 진흥을 위해 쓰이는 일종의 세금이죠. 티켓당 300원에서 500원 정도 하고요. 1000만 관객 돌파 기준으로 수십원가량 적립됩니다. 추가로 10% 부가세와 3%의 카드 결제 수수료까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실제 영화 매출이 되는 건데요. 이를 반반 나눠서 극장과 배급사가 나눠 가집니다. 극장 몫에선 임대료와 관리비, 인건비 등 극장 운영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요. 배급사 몫에선 영화 제작비와 마케팅비가 빠져나갑니다. 영화 한 편 상영에 따라오는 수입과 지출을 따졌을 때 제로가 되는 지점이 바로 손익분기점이고요. 그걸 상회하는 수익이 생기면 투자사가 60%, 제작사가 40%의 비율로 나눠 갖게 됩니다. 객단가라는 개념도 고려해봐야 하는데요. 통신사 할인 등으로 고객이 낸 실제 영화 관람 요금인 객단가는 극장과 배급사가 수익을 나누는 실제 정산 기준액입니다. 객단가는 올해 상반기 기준 9,698원, 2019년 8,444원에서 2023년 1만 410원까지 올랐다가 3년 만에 1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할인이 아니고서는 영화를 보지 않는 관객이 많아졌다는 뜻이겠고요. 대략 계산해보면 1만 5천원짜리 영화 티켓에서 영화관이 실제 얻는 수익은 4,800원에서 6,000원 안팎, 티켓값이 1,000원 올라도 영화관은 불과 300원 정도 추가 수익을 얻는 구조라고 합니다. 티켓값이 오르면 극장만 이득인 것이 아니라 영화산업 전반에 정산되는 금액도 함께 오르게 됩니다. 반대로 영화 티켓 수익이 줄면 영화산업 전체가 타격받게 됩니다. 비싸다는 말이 워낙 많다 보니 학자들도 영화 티켓값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의 티켓값은 사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비싼 편은 아닙니다. 평균 관람 가격은 GDP 상위 20개국 중 중간 순위인 10위. 나라별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영화 관람 가격 수준을 보는 영화 티켓 부담 지수라는 통계도 있는데요. 여기서도 한국은 5개국 중 중간 평균치인 66분을 나타냈습니다. 영화 티켓값 인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상 운영이 막히고 OTT 등 영화를 대체할 콘텐츠도 늘어났죠. 극장은 고난의 행군을 겪어왔습니다. 관객이 줄어도 극장 임대료와 운영비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9,700억 원에 달하던 연간 매출액은 1,700억 원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희망퇴직으로 직원을 내보내고 극장 문을 닫아 임차료를 줄였습니다. 사람들이 영화를 보지 않자 스크린은 가수 임영웅부터 블랙핑크까지 팬덤이 확실한 공연 실황 영상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스크린 43%를 차지하는 CGV의 주가는 고점 대비 20분의 1 토막.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최대 멀티플렉스 기업 AMC의 주가도 폭락해 올해 들어서만 25% 하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티켓값을 올리지 않았다면 문 닫는 극장은 더 늘어났을 테고 영화 수익은 더 축소돼 제작 투자도 막히고 결국 볼만한 영화는 더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졌을 겁니다. 아니, 이미 영화 제작이 많이 줄었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들린 지 오래입니다. 개봉이 미뤄졌던 영화들이 극장에다 걸리고 나면 아예 상영할 영화 자체가 없을 거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손익분기점을 넘은 한국영화는 1%에 불과합니다. 티켓값이 저렴해지면 관객들이 다시 돌아올까요? 모든 물가가 다 오른 상황에서 티켓값만 낮아진다면 오히려 문제이지 않을까요? 결국엔 콘텐츠입니다. 관객들이 극장에서 영화를 봐야 할 이유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 1,000만 관객 돌파 작품이 두 작품이나 나온 것은 한국 영화 사상 처음이라고 하죠. 볼만한 영화는 여전히 관객이 선택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팬데믹 상황에서도 극장 운영을 멈추지 않았던 영화관의 노력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극장 수익이 줄어들면 영화 산업 전체가 망가집니다. OTT 플랫폼은 영화 발전 기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죠. 영화관 구독제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말 다시 영화관을 찾을 예정입니다. 경제 사건들의 핵심을 풀어서 들려드리는 엑스파일 사건 보고, 지금까지 강신우 PD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